달기롭다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진의 달기입니다. 이번 시간 사장님과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자, 사장님, 이번 시간 분갈이하는 요 달군? 후레뉴. 후레뉴. 야생 콜로라타. 야생 콜로라타. 후레뉴는 사장님 되게 오래된 미인 다육이죠? 얘는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네. 이 후레뉴가 네. 그전에는 되게 쌌었어. 쌌다고? 싸고 인기도 별로 없었어. 진짜? 미인 중에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게 한 10년 정도 됐나? 10년? 11년? 그때 중국에서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뭐 이 정도 하나면은 보통 그때 당시 한 2만 원 안 짝? 얼굴 하나에 뭐 7천 원 뭐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 하나에 몇만 원이 돼버리고 야 후레뉴 그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벌었지. 야 다육이도 그런 게 있구나. 이미 주식도 아닌데 그래야. 그러니까 그냥 대륙의 그 큰 그 소비자 그 거기에서 좋다 이러면 그냥 그래. 근데 지금도 그렇지 뭐. 지금도 중국에서 그냥 먼노 군생 먼노 자연 군생 먼노 차러 가져간다. 그리고 또 뭐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내가 알기론 제일 먼저 인기 있었던 거는 이제 아메치스. 아메치스. 아메치스였고. 네. 그 다음에 미니마 종류. 미니마. 그리고 멀로는 늘 그랬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또 창 쬐깐한 거 달달달 묵어갖고 막 놀놀이한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그리고 뭐 후레뉴. 또 요즘에는 그 뭐 오베사? 오베사. 아니 코노리톱스를 그렇게 찾으러 다녀. 그리고 또 이너미스? 요즘은 그러더라. 그것도 단계적으로. 근데 이제 국민이들 왜 목대 있는 애들 딸딸딸 묵은 애들 있잖아. 네. 그런 애들은 뭐 사계절 다 인기가 있었고 다 뽑아갔잖아. 아니 저는 후레뉴 예쁘고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다육생활 할 때도 후레뉴가 뭐 그렇게 엄청 막 가격이 착하고 막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치 다부님 시작할 때는 얘가 착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때지. 그때 이제 아메치스가 팽당해가지고 그치, 농장에 그치. 가면 깔려 있었어. 엄청나게 많았어 아메치스가. 그 기억나 아메치스 농장 가면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국 사람들이 그 하우스 채로 샀다고. 거기 팔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막 악담하고 오는 거야. 니네가 언제까지 중국 사람 상대하나 봐라. 한국에서 하면 한국 사람 상대로 해야지. 중국 같은 그런 그 저기 상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보너스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만 목숨 걸고. 하긴 그때 그 뭐 중국 저거 해서 돈 번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그건 보편적이지가 않잖아.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 세세 그 아메치스가 마당에 버려디다시피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거든요. 예쁩니다. 근데 제가 요새 왜 후레뉴가 이렇게 꽂혔냐면 제가 후레뉴를 한 3, 4년 키우니까 예쁘지? 색이 너무 이쁘고 하나 분명 내 생각에는 하나였던 것 같은데 새끼를 조금 밑에 달아주고 삼두군생이 되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아 후레뉴 군생을 좀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미인처럼 모가지가 막 금방 미친 듯이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얘는 좀 그런 게 있고 먹으면 낡아져갖고 이쁘지. 그러니까 하기야 국민이들 뭐 다육 묵어져서 안 이쁜 애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렇지 나오라 그래. 그것은 다육도 아니오. 아니 다육이 중에 참 볼품 없는 애가 그런 애들이 있어. 벨루스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는 물도 안 들고 물에 안 들어. 벨루스는 꽃만 봐. 꽃만 봐. 그리고 심지어 다음에 꽃 보기도 힘들어. 농장에서 잘 키워가지고 내가 암만 잘 건사를 해도 걔는 찌글찌글 해가지고 못생겨져. 꽃 보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꽃 못 봐. 그러니까 그냥 한 해 그냥 꽃 딱 보고서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야 돼. 그리고 벨루스는 충도 많이 껴요. 아하,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애시당초부터 좀 그런 아들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다육이들은 진짜 시간 지나면 안 이쁜 아들이 없어. 꽃 너무 이쁘잖아. 꽃 중에 왕이야. 맞아. 이 벨루스의 꽃은 다육이 꽃 중에 사이즈가 큰 축에 속하거든요. 지금 별 같잖아. 지금. 맞아요.
가운데 꽃을 그냥 점점점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이쁘던지. 그래서 그 벨루스는 모양도 그렇고 꽃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그 벨루스가 속한 속에 속 자체가 몇 개가 없어요. 되게 독특한 속이거든요. 완전히 애는 되게 납작한데 꽃은 쑥 올라와가지고 우산처럼 이렇게 싹 피거든요. 그거 보면은 너무 이쁘거든. 안 살 수가 없어. 꽃 피면. 걔 저기 실제로 걔 봐봐. 얼마나 미워. 입장도. 어, 아유 꽃 안 폈을 때 그건 너무 틱틱해가지고. 너무 틱틱해가지고 그 볼품 세상 없어. 물도 안 들어. 물도 안 들어. 모양도 안 이뻐. 색도 안 이뻐. 아니 지금 후레유 그거 분갈이하면서 왜 벨루스 욕은 이렇게 뒤질나게 하고 있대야. 싸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유 우리 후레유 칭찬해줘야 돼. 이뻐. 너무 이뻐. 그래갖고 제가 요즘에 진짜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후레유예요. 너무 예뻐서. 그냥 그전에는 묵은 후레유를 어디서 봤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뭐 내가 감히 어떻게 못하니까 뭐 어떻게도 안 했겠지만 후레뉴 물 들면 복숭아 같아요. 너 너무 이뻐요. 지금 제 거 이게 3년 4년 됐을 때 나오는 빛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빠르진 않아. 그쵸? 그래. 다른 미인에 비해서 색이 빠르게 오지는 않아. 미인 종류는 색이 절정의 색을 보려면 그래도 미인도 한 4, 5년 키워야지. 4, 5년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아메치스는 살짝 보라빛감이 이쁘잖아요. 아메치스 떼굴떼굴한 애들은. 걔는 입장 중간에 뭐 쥐가 오줌 싸는 거 뭐냐 그런 문양으로 그렇게 진한 핏줄처럼 지도 그려놓은 것처럼 가끔 그런 게 있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 근데 얘는 수영이 중간에 저렇게 딱 나왔네. 옆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아예 묻어줘 버렸어. 돌베개를 할 것인지 지주대를 세울 것인지 이것도 돌멩이로 지주대 하나 세웠어요. 아 예쁘다. 잘 어울린다. 화분하고 일단 이 화분 너무 좋아. 느낌 근데 이건 계절성이야. 가을에 겨울에? 완전히 가을에 화타나고 자, 다음은 야생콜로라타. 아 야생콜로라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멋져요 얘는. 근데 대품으로 크는 다행인데. 그치 얘 얼굴 대빵만 해지면 그쵸 멋있어요. 대품감에 상 저리 가라요. 그리고 요 아이의 매력이라고 하면 있는 듯 없는 듯한 손톱이 또 매력.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는 것도 없는 듯 아니고 있어. 있어? 아니 라인을 봐봐 이렇게 봐. 라인을 진하게 그려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얘가 참 이쁘더라고요. 저는 멕시코 자이언트도 좋아요. 얘랑 약간 느낌 비슷한 멕시코 자이언트. 콜로라타 종류는 다 이뻐. 요 느낌에 요런 느낌에 잘돼. 야는 원래 쌍두였었나 사장님? 응. 처음부터 쌍두. 제가 멕시코 자이언트를 아, 조그만한 걸 사다가 올해로 한 애들은 그런 중이. 멕시코 자이언트 하나 제품 사다가 약해 입혀갖고 우리 엄마가 똑같은 걸 사내라고 어찌나 거기서 억지를 쓰던지. 사내라고? 똑같은 거가 사갖고 큰 얼굴을 얼굴이 망가져갖고 잘라냈거든요. 문지 문지. 사장님은 가루깍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해주고 씻어? 그냥 그 저기 뭐야. 근데 가루깍지 같은 경우는 그 저기에 맞이 있잖아 뿌리 쪽에 그리고 요 밑둥 요런데 있잖아 요런데 많이 끼잖아. 네네. 그럼 이렇게 긁어내주고 그리고 뭐 다육균 같은 거 한번 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또 빼려고 뭐 어떻게 뭐 해줘. 저는 가끔가다 어쩔 때 그냥 뿌리를 쌍둥 다 자르고 목대만 그냥 냉겨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뿌리를 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새뿌리 내는 거야. 그냥 냅두면 막 나오는 게 뭐. 냅두면 막 나온대. 뿌리 내리는 거 그거는 일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물 주는 게 일이요. 물 주는 게 일이요. 근데 이제 얘가 내가 목대를 잘라서 심어놨는데 뿌리가 언제 나오고 나오고 나서 물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초보 다육마들은 스트레스야. 지인 애들은 잘라버릴까? 네. 아, 이거 보면 내가 맨날 그 생각은 밑에도 지금 이 가렸지만 떨어 이제 흙 때문에 덮였지만 후련이 이파리도 막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 처음에 진짜 우리 사장님이 초연이 분갈이 할 때 나 그 이파리 떼어내는 거 보고 완전 뒤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요즘 나도 떼어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 많이 발전했대. 그거 띄어서 버린다고. 그 댓글에도 막 그랬잖아 나한테. 뭐 어떤 사람은 이 꼬지도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버린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 아, 그럼 이 꼬지 그 저기 드릴 테니까 가지러 오시지. 얼마든지 드리는 거. 벌써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 그래, 많이 달라. 그때는. 그때 솔직히 말해서 뭐 그때도 다육이 가격이 편했다고 하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똥값이야. 그때도 똥값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근데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아니 뭐 유튜브 하는 사람 농장하는 사람들이 다육이 가격 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살려고 하면 안 싸다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 특징이 뭔지 뭐. 알아요? 비싼 아이를 찍고서 찍어 아~ 그러고서 비싸다고 얘기해. 아 이쁜 거를 고르고 이쁘고 이제 귀한 애고 종자도 아. 귀한 아이들은 지금도 비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골라놓고 비싸대. 아, 눈이 아이를. 높으시구만. 눈이 높으시지. 눈이 높으시구만. 그럼 이제 종자마다 가격대가 에. 조금씩 틀리다. 그럼요.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진짜 농사를 지어서 판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가격 책정을 여러분들 진짜 그 가격 정말 싸다 착하다 이렇게 아유, 그런 하실 말은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농사 지을 일이 없어. 농사 지을 그러니까 일이 없어? 자기가 그 질 일도 없는데 그것까지 왜 걱정해. 난 진짜 이 꼬지 한번 해보고 나서 그런 생각 많이 들던데. 진짜 물론 시설 다르지. 나야 뭐 몇 개 해갖고 대구 안 대구 하지만 그래도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밥 먹을 때도 그거 생각해야 돼. 그럼 그러니까는 쌀 그거를 만들어 낼 때까지 아버지 농사를 지었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은 너무 아까워하지. 쌀 한 톨 떨어지고 음식 버리는 거 죄 짓는 거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내가 지금 한 번은 밥을 먹다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응. 그 밥풀떼기를 몇 개를 이렇게 남겨놓고 안 먹더라고. 응. 이런 거 싹싹 긁어먹어. 저거 하나 그치 농사 지으려면 응? 얼마나 많은 손이 가고 시간이 가는데 내가 이랬더니 응. 엄마 요즘 그런 걸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 이러더라고. 그 젊은 아이들은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반문을 해. 좀 빨말 없더라. 요즘은 어떤 이런 법, 뭐 이렇대, 뭐 유래가 그렇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자기가 기준이야. 그런가? 요즘은 다 그런 거 같아. 그게 하물며 젊은 아들 MZ 세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더 하더라.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 진짜 자꾸 인정이라는 게 없어져. 왜 우리가 좀 저기 한 사람 보면 인정머리 없다고 막 그랬지. 머리만 없는 게 아니라 꼬리도 없어. 얘는 이제 조금 더 다져줘야 이뻐질 듯. 그렇죠, 그렇죠. 얘는 지금 실내내 파내내 해요. 좀 더 다져줘야 돼요. 아우, 짝꿍아 보네. 이렇게 식재했는데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둘 다 백분감 있는 옛날 다육이들. 옛날 다육이들이 지금 이렇게. 후레뉴는 제가 키워보니까 너무 예뻐서 다시 눈길이 가고 그 다음에 이 콜로라타도 까칠하지도 않아. 오! 후레뉴 참 수월해요. 참 수월해요. 오히려 이제 키우다가 보면 저는
얘가 가끔 이제 좀 그런 적이 있었지. 후레뉴는 진짜 수월해.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콜로라타 이렇게 백분감 강하고 손톱 이렇게 순딩순딩한 손톱 있는 야생 콜로라타 사장님하고 요 지금 우리 익산분 진짜 가을 단풍색감 이렇게 나는 느낌 나는 요 화분에다 식재해 줬습니다. 뭐 가을 아니고 봄이라고 할게요. 핑크면 바로 봄인데 그치 사장님. 이건 가을 느낌이야. 가을 느낌이야. 자 이번 시간 아이고야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